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를? 보복 살인에.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어. 그렇죠.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사건화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전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사람, 뭐 고발인,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 법원에서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상해,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했을 때 좀 가중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왔던 친구에게 보복한다는 그건 보복사건하고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거랑 다르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가법. 이 법률은 이 보복범죄에만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보복범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높게 처벌은 하고 있는. 하한이 10년. 하한이 10년. 그거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와,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와,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예.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3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이제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뭐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네.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30년,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네.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없죠. 거예요. 네. 네.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1년. 예. 오늘 아침 서울 압송대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그럼요. 마음으로 그렇죠.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그럼요. 대한 예.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그렇죠.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어떤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일단 보복은 생각보다 더 큰 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서현진 변호사님 이번에 모실 때 제가 사실 처음에 좀 질문 드려야 될 건데 주로 피해자들을 변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 그 범죄 피해자를 변론하는 게 더 그냥 저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향인 거고 보통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 과정부터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좀 약자도 많고 네. 그러면은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해자 쪽 편에 섰을 때 수입료에 비해서 아, 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입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변호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수입료 얘기하셔서 되게 생각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대방 가해자가 아주 뭐 이렇게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거 선임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상대방이 너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그럼 나는 싸냐? 정말 저는 되게 그게 상대적 반대감. 네, 나는 싸? 이렇게 물어보면 미묘한데. 네, 되게 미묘하죠. 근데 그렇지만 뭐 그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네, 가끔 뭐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피의자?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보통 법정에 많이 나가요. 만약에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네, 검찰에서 그래도 부인했어? 그러면은 피해자 한번 우리가 법정에 직접 불러볼게. 우리 한번 직접 물어보자. 이런 엄청난 공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증언을 하는 걸 다 보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그렇죠. 법정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석에 누구든지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 앉아있는 사람, 가끔은 피고인 측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저도 법정 증언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의 눈빛을 보면 그 포독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당당하게 증언을 하지만 야,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류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내가 너무 피고인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너무 위축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미리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피고인하고 대면하지는 않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잠깐 옆에 있는 방에 가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앞에 차폐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병풍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대면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피고인의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피고인의 귀를 닫는 순간 그거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의 그렇죠. 침해이기 때문에 그 순간 위법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 90년대 그 증인살인 사건이 그럼 이제는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보복범죄의 통계를 한번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거의 400건 가까이 계속 있거든요.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마포에서 감금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보복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 자체가
뭐야,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네네. 거기서부터 이게 발현이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앙심을 품고 감금하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가둔 뒤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의자인 남성 2명이 이에 보복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금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성인 남성인데 34kg에 네, 네.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되는 김병찬 사건도 범죄의 동기 자체가 나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거. 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김 씨가 피해자를 5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그는 겁만 주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복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보복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복할 목적만 없어지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판사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피고인의 고의라는 건요,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내 내심에 정말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복 목적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신고 이후에 뭐 흉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했고 그 동기가 아 범행 신고였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네. 사실 그런 변명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아요. 유치가 없다 이러니까. 보통 보복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을 몇 차례 받은 사례가 있어요. 불과 한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시종일관 나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을 하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가 본 특징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범이다. 네, 오히려 왜냐하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다. 아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우발적으로 막 가서 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치밀함으로 잘 살면 될 텐데.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강릉에서 2012년 8월에 일어난 보복 살인 사건이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우연한 차량 접촉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건이에요. 접촉 사고로? 네. 접촉 사고가 이제 났고 피해자가 나와서 가해자한테 이렇게 차량 번호를 이렇게 수첩을 적으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시지 뭐 그랬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가해자가 조금 자기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이 그런 말을 한다고 차를 몰고 피해자의 그 무릎을 박아요. 차량으로 가서 그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피해자를 막 폭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해자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거고 한 10여 개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 가해자가 이제 기소가 돼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집으로 오거든요. 야, 네가 이러이러한 범죄로 이제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을 거야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 공소장을 받고 이 가해자가 이제 격분하는 거죠.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 받아야 돼라는 그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요. 강릉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성이고 가구점 주변을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돌면서 범행하기 좋은 시간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없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좀 잔인하게 목이랑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하고 나중에 CCTV를 보니 이 불과 들어가서 그 피해자를 사망하게까지 한 시간이 3분밖에 네네.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접촉사고로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의 분노가 진짜 이게 인생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일단은 보복범죄라는 거는 이 강력범죄 중에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
목적의 범죄인지를 일단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서 보복을 하면 당연히 용의선생이 오르고 수사 대상이 되는데 청부를 하는 경우도 훨씬 그렇죠. 많고 네, 그렇죠. 제3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묻지마 범죄처럼 일이 벌어진 것으로 수사가 돼버리면 그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잘해야, 잘해야 되고 네. 법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경찰이나 검사들도 많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격이나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 그런 편지 경찰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딱 한 줄 오는 거야. 그 네 덕분에 잘 산다는 걸 내가 그럼 고마워라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런 편지 교도소에서 변호사한테도 그렇죠? 보내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편지도 오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구속되지 않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그냥 같이 나가요. 이렇게 복도를 막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명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찌질한 놈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오기가 발동해서 제가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물 건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제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만난 그 피고인들은 세상 찌질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찌질하고 법정에 와서 그 악어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한 발자국만 뒤로 와서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마음의 근육은 길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근육.